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플리감 TV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저희 최근 업로드 영상 중에서 그 축구의 기능성과 관련된 부분들, 기능성의 유효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가 이 하이퍼 베놈이나 이제 팬텀 베놈 블레이드의 역할, 그다음에 하이퍼 베놈의 이 폼포드 같은 것들의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영상이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중 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이 폼팟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여러 개 여기 있는데 여기에 공이 닿으면 실제로는 여기 이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랑말랑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 패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여기가 딱딱해서 말랑말랑해지는데, 슈팅을 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딱딱해지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의 비거리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포론 소재잖아요. 포론에서 만든, 그러니까 포론 소재죠. 그러니까 로저스 커프레션에서 만드는 이 포론 소재인데, 포론폼이라는 거는 이제 팟이라는 건 작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론폼이라는 거는 포론을 여기에 넣어서 지금 이 형태를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포론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 어떤 충격에 흡수해서 충격 흡수를 하는 장치이긴 하지만 이게 그 충격에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탄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포론이 만약 그런 그 탄성에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탄성을 반발그 탄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과학적 그 위대한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 여기들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이 추가의 값이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될지도 모르겠죠. 얼마나 대량 생산이 돼서 얼마나 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럼 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거가 궁금해졌는데요. 댓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면 공의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공의 비거리가.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이제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지금 폼포드에 맞으면 저희 쪽 생각에서는 여기 충격이 전달이 되면 이 충격이 전달되는 게 발의 충격을 전달되는 걸 완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같은 힘으로 차더라도 예전 축구에 비하면 충격은 적게 느끼는데 공은 같은 거리로 날아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에서 자기는 예전보다 적은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비거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 그러면 폼파드 또이 포드도 아니죠. 왜 포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팟이라고 발음하는 단어니까 팟이라. 이 조그만 것들이 다 팟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는 나이키에서 피니셔용이라고 말하죠. 이거, 이 하이퍼 베놈도 그랬고, 최근에 나온 팬텀 베놈도 나이키에서 기본적으로는 피니셔 공격용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공격용 축구화인 경우에 이제 마지막 피니셔라는 건 이제 슈팅으로 마무리 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 슈팅 존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 축구화가 지금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국내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리뷰어들이 이 하이퍼베놈인 경우에 그 폼팟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포론이 들어가 있는 건요 면적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뭐냐? 이 나머지는 지금 이 안에 이거가 그 포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비어 있어요, 공기로. 여기 다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에어가 들어가 있다는 건뭐 실제로 에어를 집어넣어 주입을 한게 아니라 이그 니트를 가공을 할때그 뜨거운 성형 틀에다가 이그 그걸 집어진 위에다가 그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성형 틀에 이거를 집어넣고 그대로 누르게 되면 요런 식으로 그 올록볼록한 요철 형태의 구조들이 쭉 성형이 되죠. 성형이 되고 그 상태로 식힌 다음에 뒷면에 지금 여기 안쪽 안감을 대게 되면 여기는 실제로 올록볼록하지만 안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이 날라오는데 여기 중간에 내 발에 직접 와닿지가 않고 여기에 공기층들이 중간에 있으면 당연히 공기층 때문에 여기가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똑같은 세기로 날라오는 공이라고 할 때 이것과 있는 것과 이게 없는 것 사이에는 발이 느끼는 충격의 정도는 에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덜 하겠죠. 충격 정도가. 그런데 여기는 다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고 다 이 자체가 폼팟 자체가 안에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포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소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 포론이라는 소재가 뭐냐 하는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포론이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 로저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1958년에 개발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포론 자체가 아주 그 신물질이 아니에요. 나이키 축구화의 이 최첨단 축구화들이 계속 나오면서 안에 포론을 이렇게 퍼포먼스 유레탄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지금 이 포론을 만들고 여기 장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론 소재 자체가 첨단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포론은 개발된 지 60년이 넘은 소재예요. 이미. 이 로저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187년이 된 회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이 우레탄을 만든 회사로서 포론 종류만 하더라도 뭐 샤페드니 뭐 아쿠아페드니 해서 그 여러 산업 분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 이 폴리우레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격 흡수용으로 이건 개발이 고밀도로 그 개발이 돼서 포론 종류가 제가 알기로 한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온갖 뭐 472 시리즈도 있고 해서 그 밀도를 다르게 하거나 탄성을 다르게 해서 여러가지 종류가 지금 비슷한 그 포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뭐 신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산업 분야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포론은 기본적으로 뭐냐 충격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러면 왜 한국의 사람들이 그 이게 순간적으로 탄성이 스스로 변경되는 물질이다 충격이 가해지면 딱 평소엔 부드럽다가 이 축구에 다 공을 차게 되면 이게 딱딱해지는 물질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냐 그 나이키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하이퍼베놈을 만들 때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폼팟들이 이렇게 쭉 도포가 돼 있었고 비어있는 거기에 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공이 닿으면 딱딱하다는 거죠. 근데 당연하죠. 왜냐면 에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 팟이 없기 때문에 에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을 흡수해주니까. 대신에 팟은 포론 소재이긴 해서 여기 물론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어쨌거나 여기에 비어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딱딱하니까 만져보면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에어는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닿으면 더 딱딱하게 느끼겠죠. 그리고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느껴지도록 안쪽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프로다이렉트라든지 러벨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축구 사이트들에서 이 하이퍼베놈 선전할 때 이 그 프로다이렉트에서도 이 제품을 선전할 때 여기에 있는 폼포드는 기본적으로 충격 흡수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 흡수라고 되어 있고 쿠셔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쿠셔닝 패드.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가하면 굉장히 강한 타격을 일으킨다는 설명이 없고 그 다음 러벨 같은 경우도 이 하이퍼베놈을 찾아서 밑에 그 아이템 디스크립션 이렇게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발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슬라이틀리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니트는 니트 자체로는 워낙 얇기 때문에 강한 킥을 하거나 하게 되면 발에 전달되는 그 공 우리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을 차면 우리는 사람이 공에 그 충격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 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발이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키킹을 할 때 니트로만 가공을 해 니트 얇은 니트로만 가공을 해놓으면 그 공으로부터 그 킥을 할 때 전체적인 충격이 그대로 다 발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맨발인 경우에 가장 심할 거고 맨발에서 양말을 신고 양말을 두 겹을 신고 세 겹을 신거나 축구화를 신거나 하게 되면 점점점 충격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서 니트 자체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니트에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한 다음에 니트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폼팟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다 에어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만 에어만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말캉말캉하고 부드러워지니까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폼팟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론을 넣어서. 그러니까 다른 여기 대체 물질이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에게 적당한 물질 찾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어느 정도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로 손쉽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포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이퍼베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하이퍼베놈의 여기 그 폼팟이 있는 부분들이 그 무슨 슈팅 하는데 어마어마한 무슨 도움이 될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팬텀 베놈이 돌아서 블레이드 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피니셔라 그러면 아무래도 피니셔라는 거는 선수가 이제 말 그대로 슈팅을 통해서 경기를 끝내는 피니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니셔라 불려서 이걸 공격수 축구하다 뭐 어떤 분들 그렇게 분류하시기도 하지만 뭐 실제로 또 그렇지는 않죠. 제가 다른 영상을 아직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축구화들이 여러 포지션에서 사용이 되니까 물론 뭐 수비가 슈팅을 못 때릴 이유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앞쪽에서 보면 이 축구화 두 개를 팬텀과 하이퍼베놈을 비교하면요 앞쪽에서 보면 슈팅 패드가 들어가 슈팅 패드라고 나이키가 설정한 부분에 이 포론 폼팟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옆으로 이렇게 놓고 돌려서 보면 나이키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이퍼베놈 출시를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폼팟 부분이 옆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데 비해서 팬텀 베놈인 경우에는 이 슈팅 존 면적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키 쪽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거죠. 당신들이 연구 결과가 정말 여기 효율적이라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슈팅 존이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더 많은 부위를 사용해서 차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면적을 넓혔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불과 두세 달 전에는 왜 그걸 몰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는 2년 전 이럴 때는 왜 몰랐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좋은 새로운 축구화들이 나오면 저희도 늘 반갑고 늘 많은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축구화들을 좋아하지만 그 단순하게 펌팟이 있어서 슈팅의 비거리를 늘려간다든지 슈팅의 속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블레이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어큐레시가 증가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이 펌팟이 정말 좋은 소재라고 하면 이 소재에 대한 데이터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힘의 크기로 그 공을 차게 하고 로봇의 발을 키워서 여기에 딱 면적을 맞게 한 다음에 같은 힘을 했을 때 실제로 공의 비거리가 몇 퍼센트 늘어났다 몇 미터 늘어났다는 거 아니면 그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여기에 그 접촉 면적에 대해서 슈팅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간단한 실험으로 얼마든지 로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 전혀 안 나옵니다. 나이키에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찼을 때 비거리가 늘어난 것처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포론 소재가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셔닝 패드인 거죠. 쉽게 실제로는 이게 타격 패드가 아니라 쿠셔닝 패드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공을 찼을 때 같은 비거리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같은 비거리가 나오더라도 발이 느끼는 충격이 적기 때문에 적은 힘을 들였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어에 닿거나 에어는 말씀드렸지만 짧은 패스를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리시빙을 할 때 볼을 받을 때 여기에 닿으면 여기에 있는 그 공기층 형성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구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비어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것들 구멍 아니죠. 그 공기층이죠. 공기층을 통해서 느끼는 충격 흡수 때문에 예, 발에 닿는 느낌이 보통 이게 없는 경우에 비하면 좀 더 부드럽게 닿겠죠. 충격 흡수가 해주니까. 그러나 공을 찰 때도 아웃사이드를 찬다든지 할 때는 여기는 전혀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누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여기 뒷면에서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는 그냥 들어가요. 그 포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웃프론트를 차거나 아웃사이드를 공을 차게 되면 폼파드의 효과를 아무것도 못 봅니다. 대신에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공을 찰 때 되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 포론 폼팟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슈팅 존을 형성시켰을 때 여기에 맞으면 뭐 그러니까 어큐레시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려주는 소재도 아니고 단순하게 여기에 킥을 닿으면 그 니트에 갖고 있는
그 힘을 충격을 가해지는 부분에 그 완화하는 정도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재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슈팅 면적상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고 블레이드 존이 여기는 폼파도 이렇게 좁다가 블레이드 존을 블레이드 존에서 이게 더 넓어지긴 했지만 여기에 있는 층이라고 하더라도 슈팅의 속도를 늘리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뭐 이 팬텀을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니트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인조 가죽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의 전체적인 것들이 개념이 달라졌죠. 같은 피니셔라고 하지만. 그리고 니트라고 하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니트의 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육안으로 봤을 때 느끼지만 이 상태는 이제 니트의 질감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이건 뭐 인조가죽이죠. 그러니까 파이버로 만들어진. 그래서 인조가죽이 됐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공기층들, 공기층을 형성시켜주는 폼팟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팬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어퍼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볼에 컨택을 했을 때 느끼는 정도의 직접적인 접촉감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한 거죠. 다만 뭐가 더 나으냐 그런 거는 뭐가 더 낫다 안 낫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는 분들이 이 축구화를 부드럽게 느끼면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이 두 축구화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기호의 문제예요. 내가 이 축구화의 그 부드러운 정도가 더 좋으냐 아니면 이 축구화의 직접적인 접촉감이 더 좋으냐. 그러니까 어퍼가 달라졌기 때문에 서도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에지스터드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 다른 서로 어퍼일 경우에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 나왔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두 개를 다 비교해서 어떤 이걸 신다 이걸로 넘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느낌을 주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이 포럼 폼팟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여기 딱딱한 물질이 그러니까 세게 닿으면 이게 뭐 탄성이 바뀐다든지 그런 소재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한 프로다이렉트라든지 뭐 러벨 이런 데 보면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제가 말씀 오늘 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 찾아보시면 그리고 실제로 그 축구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축구화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이 하이퍼베놈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나이키 하이퍼베놈의 뭐 저희가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는 사실 본격적으로 그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국내 축구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혼선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지만 요 포런 폼팟에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하이퍼베놈이나 아니면 뭐 아직도 이 하이퍼베놈 판매 해외에서 판매 중이고 지금 뭐 프로다이렉트인지는 세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제품이 좋으신 분들은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구입하셔서 이거 한번 또 사용을 해보시고 팬텀도 벌써 첫 번째 출시된 모델 이미 세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 3개월마다 지금 계속 신 모델들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전 모델들은 할인 들어가니까 러벨도 그러고 프로다이렉트도 뭐 20% 30% 이상 막 세일이 시작이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